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그제 금요일 조명섭 가수 팬들께서는 아주 이색적인 상황을 만났죠. 조명섭 가수가 자신의 아호를 밝힌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향후 예능 프로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아호의 세계를 어떤 형식으로 풀어내서 대중들의 흥미를 모을지 기대가 큽니다. 조명섭 가수는 팬들을 향한 편지글 마지막에 아호와 본명을 밝혔습니다. 아시듯이 아호란 이름 외 별도의 호칭입니다. 조명섭 가수가 밝힌 아호는 명천 두 자지요. 그리고 본명은 알려진 대로 이희연이었습니다. 명천이라는 아호, 제게는 눈이 번쩍 띄는 일이었습니다. 서예가로서 일찍이 아호를 가졌고 계속해서 참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도 아호를 사용하는 분들이 부지기수고요. 조명섭 가수는 알려진 대로 애칭 부자입니다. 팬들이 지어 부르는 호칭이 참 많아요. 저는 지난 5월 초 애칭 부자 조명섭 가수 호칭의 가치라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애칭 이야기를 나눴었죠. 주목할 것은 이번에는 조명섭 가수가 직접 본인의 애칭으로 아호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저는 조명섭 가수의 성정으로 볼 때 언젠가는 아호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호를 이번에 지은 것인지 진즉 지었던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다만 저는 조명섭 가수의 성향으로 봐서 중학생 때쯤 짓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 이에 관해 아시는지요? 여러분 아호가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편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뜻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사람은 과거에는 대개 학자들이었죠. 특히 인문학자들로서 사상가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를 했고 시무객과 예인 역할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아호를 사용하는 전통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으로서 조명섭 가수가 자신의 아호를 공표했네요. 아호에 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름 외에 사용하는 별칭인 자나, 태코 이야기도 다 포함해서 관련 문헌도 참 많습니다. 다만 아호의 유래나 작호법 등 관련 학문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으니 이 영상에서는 오직 조명섭 가수 아호에 담긴 의미만 풀어보는 것에 한정하겠습니다. 특히 명천이라는 두 글자 아호에 담긴 뜻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요. 조명섭 가수가 아호를 짓게 된 동기는 그간 조명섭 가수를 살펴본 팬들이라면 다 짐작을 하시겠죠? 그리고 조명섭 가수가 어떤 희망사항을 담았을까에 관한 것은 잠시 후 아호에 담긴 뜻을 푸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명섭이란 이름은 예명이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닌 본명과 함께 아호를 밝혔습니다. 이에도 조명섭 가수다운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 아호를 공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흥미롭지 않아요? 분명 잠시 스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닉네임 하나도 대부분 그냥 짓지 않잖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짓습니다. 하물며 조명섭 가수는 본인이 지금 널리 알려진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잠시 떠오른 생각을 그렇게 쉽게 밝혔을 리 없겠죠. 명천. 조명섭 가수가 밝힌 아오 명천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밝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아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또는 아름다운 의미로 부르기 위해 지은 호칭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뭔가 좀 부족하죠. 그에 걸맞은 해석을 위해 우선 글자 분석을 하기로 하죠. 이 분석은 한자가 사용된 이후 밝을 명자나
하늘 천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한글의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니까요. 따라서 글자가 지닌 중심이 되는 몇 가지 뜻을 살펴보면 조명섭 가수의 아호에 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명섭 가수 아호, 명자에는 밝다, 밝히다, 날이 새다, 명료함, 명료하게 드러나다, 또 깨끗하다와 갖추어지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밝다의 뜻보다 밝히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다와 명료하게 드러나다도 그렇고 깨끗하다와 갖추어지다에도 주목합니다. 이 명자는 뒤에 오는 천자를 설명합니다. 이 단어 문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뒤 천자의 뜻도 알고 가야죠. 천자 또한 앞의 명자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자인데요. 하늘, 하느님, 임금, 자연, 천체의 운행, 타고난 천성, 운명, 의지 등이 천자가 가진 뜻입니다. 덧붙여 천자는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남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밝히다를 기준으로 아호에 드러난 뜻을 살펴보기로 하죠. 조명섭 가수는 과연 이 아호를 통해 무엇을 밝히고자 했을까요? 이는 뒤 글자인 천자의 의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하늘이나 자연, 타고난 천성, 자신의 천성,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의지 등을 밝히고자 했음을 알 수 있죠. 우주나 자연, 천성과 이루고 싶은 꿈 외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아호 안에 담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 명자가 지닌 뜻, 날이 새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밝을 명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날일과 달월을 합한 글자로서 해와 달은 밝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이 글자를 읽는 음은 명이라고 밝힙니다. 한자 제자원리, 육세의 원리로는 회의자임을 밝히고요. 그러나 이 글자가 태동한 시기에 썼던 갑골문이나 전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명자가 창문과 달 형상을 합친 글자로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밤 창문에 달이 비치니 밝다라는 의미죠. 해가 중천에 뜬 대낮처럼 이미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웠던 창이 달로 인해 밝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날이 새다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두웠던 창문에 동력이 밝아지면 날이 새는 것이잖아요. 달로 인해 밝아지는 창이나 동력이 밝아지면 훤하게 드러나는 창이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 설명으로 인해 조명섭 가수의 아호에서 다양한 의미와 시적인 의미가 포착되지 않나요? 하니 여기서 잠시 22살 조명섭 가수의 특성을 들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또래와 많이 다른 정서 말입니다. 이 나이 연예인 누가 캐캐묵은 것으로 여길 아호를 만천하에 들출까요? 조명섭 가수 아니고 누가 있나요? 과거에 있었나요? 앞으로 있을까요? 그의 특별함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다음을 읽겠습니다. 아호 이야기. 앞의 날이 새다처럼 명자가 지닌 드러나다도 흥미롭습니다. 천천히 달이 떠서 또는 새벽이 지나고 달이 밝아오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정말 시적이죠. 깨끗하다의 깨끗함을 지향하는 것도 조명섭 가수답기도 하고 또 잘 어울립니다. 끝으로 명자의 뜻 중에서 갖추어지다입니다. 조명섭 가수는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팬들이 느끼기에도 사실이고요. 이미 갖춘 것이 아니라 차츰 시간이 감에 따라 더 많이 갖추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니까요. 이것은 본인을 향한 의지의 다짐일 수 있습니다. 팬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신지요? 조명섭 가수가 아호로 밝힌 명천 두 글자, 새겨볼수록 참 매력있지 않아요?
물론 오늘 이 해석은 조명섭 가수가 직접 밝힌 것이 아니므로 견강부회, 즉 제가 나름 끌어다 붙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마구잡이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글자가 지닌 뜻과 두 글자의 어울림을 바탕으로 삼아 팬으로서 조명섭 가수가 아호를 지은 그 마음을 헤아려 봤네요. 오늘 이 영상 부족한 부분 많을 것이나 22살 조명섭 가수로 인해 무려 7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아호의 세계에 관해 영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이야기 소재를 제공해준 조명섭 가수에게 감사하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